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뒷목이 뻐근하게 잘 움직이지 않거나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나타날 때 담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표현하는 이 질환은 실제로 근막통증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뜻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란 근육이나 근막의 문제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통증 유발점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 유발점은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과도한 근육 사용, 외상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면 근막이나 근육의 단단한 띠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띠의 일부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통증 유발점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급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초기에는 이러한 통증이 통증 유발점 주변에 국한되지만 조기에 치료받지 않거나 근육의 손상이 지속될 경우 통증의 범위가 주변 조직으로 점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육이 존재하는 우리 몸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목, 머리, 어깨 주변, 허리 및 엉덩이 등의 체감 부위에 좀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80% 정도가 근막통증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40에서 70대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평소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손주를 돌보는 노년층에게서 이 증상이 잦은 편이며 7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원인이 근막통증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박상, 반복되는 염좌와 같은 직접적인 근육의 손상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근골격계의 퇴행 변화,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부분은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잔다거나 장시간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시청 등과 같은 행동들은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고 혈류순환의 장애 및 근육의 미세 손상을 초래하여서 통증 유발점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통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에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해 방치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연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치료 시기도 늦어지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평소 달리기를 하지 않던 분이 심하게 달리기를 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소위 알이 베겼다라고 하는 근육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통은 근육의 미세 손상 및 대산 오폐물인 젖산이 근육 내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막통증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통증이 시간이 지남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직 근막통증 증후군을 검사하는 정확한 방법은 없으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진단하기 쉽지 않은 질환인데요. 질환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근막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며 통증 유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 직업 및 일상활동, 스트레스, 동반 질환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꼼꼼한 신체 진찰이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느 한 부분의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통증 유발점을 압박할 때 압통이나 연관통이 발생하지만 신경계통에는 이상이 없을 때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모든 통증은 만성화되면 통증 전달체계에서 척수나 뇌와 같은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더욱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2-3일 지났는데도 호전되지 않고 뭔가 띠 같은 구조물이 만져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에서 스스로 통증 유발점을 자극하여 서서히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자극을 잘못하게 되면 통증이 더욱 커지거나 근육 수축으로 주변 혈관과 신경이 눌려 다른 부위에도 연쇄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약물치료, 스트레칭, 주사치료 등 복합적인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약물치료는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통증 호전에 도움이 되며 핫팩, 초음파, 고주파 치료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막통증치료의 핵심은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 유발점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충격파 치료, 스트레칭을 통해 해당 병변을 이완시켜서 통증 유발점 해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막 속에 존재하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그곳을 바늘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사로 인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제가 포함된 약물을 주사 부위에 소량 주입하게 됩니다. 젊은 층 환자는 주로 과도한 운동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상시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좋은데요. 비교적 통증이 심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샤워 후 마사지 볼이나 스트레칭 밴드 등으로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킨 후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승모근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승모근 스트레칭을 할 경우 오른손을 엉덩이 밑에 두어 고정하고 목을 좌측 앞쪽으로 기울여서 우측 승모근을 늘려줍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냉매 스프레이를 해당 부위에 적용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근막통증 증후군은 치료해도 재발이 잦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병변이 만성화되거나 치료 후에 수면 환경, 업무 환경, 생활 패턴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는 과도한 스포츠 등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근막통증 증후군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거북목을 방치하면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하나요? 맞습니다. 거북목은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자세들에 기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에 비해서 너무 낮거나 먼 경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스마트폰 시청이나 독서를 하는 것도 거북목 발생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북목의 경우에 뒷목 근육들의 과도한 수축을 요구하므로 근막통증 증후군의 위험인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최대한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있더라도 계속해서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고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바로 온열 증진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 유발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장시간 긴장된 상태로 있지 않도록 자세 변경 및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면 근막통증 증후군의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발생한 통증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만성통증이 되어서 치료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으므로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